AI의 여기 튜토리얼 마지막 장이 프로밍이었잖아요. 이 프로밍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GitHub가 GitHub가 아니라 Git이 동작하는 어떤 내부 under the hood, 그러니까 세부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다룰 때 프로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는 프로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조금 상위 계층의 이 어떤 조작 방법. 기세 다루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다음 에피소드까지 두 번에 낮춰서 이 프로밍 기세의 내부 동작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기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내부적으로 개념적으로 좀 공부를 했었죠. 지난 에피소드 한세 번에 걸쳐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던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실 살펴볼 거예요. 자, commit 디테일에서 git cat 파일 commit header 이런 명령어를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캣 파일은 유닉스 명령어입니다. 파일 내용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commit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commit은 이 header, head.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의 내용을 좀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헤드가 어디 있나요? 헤드 보시면은 깃에서 레퍼런스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헤더들 중에서 마스터, 지금 현재 마스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 깃 리포입니다. 마이 깃 리포에서 요거 좀 닫아 놓을까요? 다좀 닫아 놓고 그리고 우리 그래프는 좀 열어 놓죠. 그래서 그래프가 현재 이렇습니다. 마스터 오리진 있고, 밑에 이게 왜 둘로 나눠져 있는지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한참을 좀 고민했는데 아, 왜 둘로 나눠져 있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 실수 빠뜨린 거,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교재에서 하나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의 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마스터 오리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있고, 그리고 밑에 존 마스터 하면 등등등등등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이 부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네.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재 마스터 브랜치,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 줄로 연결되어 있는, 파란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빨간 줄하고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 줄만 보면은 마스터 하나만 지금 달랑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옮겨 볼까요? git check out 해서 john master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john master로 옮겨왔습니다. 이 경우에 볼까요? 이 경우에 다시 git을 닫다가 다시 한번 표시 보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헤더는 마스터만 있고, 리모트는 존 있고, 존과 오리진 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 마스터, 핑크 페이지, 오리진 마스터, 뭐다 같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우리 체크아웃과 상관없이 표시되고 있는 정보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git 체크아웃 마스터 올라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복사해왔던 내용이 있죠. git cat 파일 commit header. 지금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commit의 내용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글자가 좀 작긴 한데 보시면 트리가 있어요. 트리가 있고 얘의 parent가 192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죠? 192는 얘입니다. 예, 192CCCA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트리는 60F62 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다르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르게 표시되겠죠. 저하고 지금 작업해 오는 것이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작업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 하나를 더 찍었거나 덜 찍었거나 빈칸을 하나 더 넣었거나 덜 넣었거나에 따라서 이 해시 값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보는 값하고 제 컴퓨터 값은 다를 거예요. 보시면 트리는 60F62고 여기는 ABD0잖아요. 그래서 요 트리로 되어 있는 이샷 값과 그리고 여기 있는 commit 란에 있는 abd 값은 서로 달라요. 다르고. 근데 parent는 어떻게 되나요? parent는 192로 나가고 얘가 192두 번째 commit에 있는 값하고 같죠?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tree에 있는 해시 값은 다르고 그리고 parent 이것은 같느냐라고 하는데, parent는
commit을 가리킵니다. commit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commit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tree는 말 그대로 tre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commit과 tree는 다릅니다. commit은 어떻게 되나요? commit은 하나, 꼭 하나의 tree만을 tree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었죠. several blocks and several trees may include가 되고, 아, 그 말이 어디 있나요? commit은 여기 있네. commit은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트리를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꼭 하나의 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해시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commit i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요 commit은 여기에 commit의 내용입니다. 요 내용으로부터 해시를 뽑아내요. 이걸로부터 해시를 뽑아내면은 그 뽑혀놓은 해시가 바로 이 값이란 말입니다. abd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시 체인이 서로 연결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전에 있던 값, 이전의 해시 값이 다음의 해시 값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시가 서로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해시 값은 점 하나를 더 찍더라도 우리가 파일에, 그러니까 어떤 커밋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에 점을 하나 더 찍거나, 여기 뭐 메일 example, 여기 뭐 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커밋가 바뀌거나 무엇이든 데이터 조금만 바뀌게 되면은 이 해시 값은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된 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해시가 해시를 묶고 있기 때문에. 이게 블록체인의 원리입니다. 그죠? 자, 이해를 하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게 commit. 그러니까 commit 오브젝트의 내용과 이 commit 오브젝트로 해서 만들어내는 해시값, 그것이 commit의 id예요. 그 commit의 id가 오른쪽에 있는 요 id들입니다. 그죠? commit의 id와 commit의 내용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 그림들이 쭉 나와 있죠. 요 그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들 있죠. 요 동그라미들이 commit 오브젝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이 가리키고 있는 트리들 있잖아요. 이게 commit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트리입니다. 그래서 요 commit 오브젝트가 있고, commit 오브젝트 속에 트리가 있고, 이 트리가 가리키는 실제 트리가 있죠. 그죠? 그 트리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에 about부터 해서 blue html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이거 이게 하나의 트리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트리고, 이 전체 하나의 트리 속에 about이라는 트리가 있고, 이러한 블록들이 있고, about이라는 트리 속에 또다시 이러한 블록들이 있고, 그죠? 어쨌거나 about과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을 다 포함하는 루트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의 루트 디렉토리, 거기에 이 트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트리 내용을 보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 해서 복사를 좀 할까요? git 트리 복사 제대로 됐나요?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트리 값이 60 뭐 쭉쭉 나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요거 앞부분 몇 개를 복사를 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트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다 깨져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놓은 게 이겁니다. git ls tree. 요거는 그냥 타이핑을 할게요. git ls tree. 타이핑하는 이유가 복사해 놓은 걸 붙여서 쓰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은 이 트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이 트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속에 또 다른 트리가 하나 있고, 그죠? 이 트리가 뭐예요? about 트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블록들이 쫙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블록들이 여기 있는 파일들입니다. 블록들 각각의 하나의 파일들이 매칭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트리와 밑에 있는 블록들과 이걸 다 합친 하나의 트리가 있죠. 그 트리가 지금 위에서 봤던 요 트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보시면 숫자 있어 10644 이런 것들은 이 파일의 이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블록 파일의 유형, 파일의 타입입니다. 요거는 제가 검색해 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퍼미션 위드 6 바이트 인 Git. 요 유튜브에서 유튜브란다.
구글에서 이 내용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시면은 요 100644라든가 100755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리눅스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파일에 뭐 접근거나 쓰기거나 읽기거나 등등 파일의 타입을 지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록 오브젝트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케파이에서 블록 하나 볼까요? 왜 자꾸 엉뚱하게 치우고 그리고 블록입니다. 블록을 여기 있는 블록 하나를 보죠. 위에 있는 거 대충 대스케일을 해서 이렇게 455 그러면 블럽의 내용이 쭉 나와있죠. 블럽의 내용 어떻게 되나 보시다시피 그냥 로 데이터입니다. 그죠? 이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입니다. 데이터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럽 여기 이 데이터로부터 해시 값을 뽑아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블럽의 아이디입니다. 요 아이디. 그죠? 요 아이디는 여기 있는 여기 데이터 이거였나요? 위에 거였나요? 뭐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둘 중에 하나의 해시 값은 여기 이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해시 값입니다. 우리가 점을 하나 더 찍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파일에. 그러면은 이 해시 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나 한번 기록되고 나면은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죠. 그게 기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블록 내용도 봤고, 다음 이어서 블록의 구성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물고 물리게 돼 있죠, 그죠? 재활용, 그죠? 재활용을 합니다. 다음에 태그도 볼까요? 태그 V2.0 태그가 우리가 지금 V2.0 이거예요. 요 태그. 요 태그도 보시면 94163494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태그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브젝트에서 94163494C 돼 있죠. 요게 요 태그 어디 있나요? V2.0 태그가 가리키고 있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뭐예요? 커밋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커밋. 그리고 태그는 이름은 V2.0. 태그를 단 사람은 주피터. 그죠? 요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이 오브젝트입니다. 94163494라고 하는 오브젝트예요. 이 오브젝트는 우리 기스에서 로그에 들어와서 오브젝트 94 파트를 열어보면은 여기죠. 94이고 이겁니다. 94163496 요거예요. 이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가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예요. 자, 그런데 태그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태그. 태그 레퍼런스에 태그 V2.0이 있어요. V2.0 보시면은 67BF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 뭐예요? 요거? 요게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렇죠? 이거는 방금 봤던 요 태그 이 값. 이 태그의 이 값이죠. 자, 여기서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지금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걸로부터 만들어진 추 해시입니다. 그죠? 이게 이 태그의 고유한 아이디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요게 태그이고, 다음에 브랜치도 한번 보자는 거죠. 브랜치 캐 파일에서 타입 T 마스터죠. 마스터라고 하는 브랜치, 이게 타입이 뭐냐? 타입을 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보죠. 아니죠. 요거는 좀 전에 했던 거네. 다시. 그러면 이렇게 커밋이라고 말이 뜨죠, 그죠? 그러니까 마스터 얘가 가리키는 것은 커밋이란 말입니다. 커밋 오브젝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내용을 보고 싶다. 마스터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죠. 그러면은 이 마스터 커밋의 내용 트리 607 쭉쭉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마스터라고 하는 거. 그럼 마스터라고 하는 헤드에서 봤을 때 마스터라고 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있죠. ABD0C로 나오는 이 해시 값이 있죠. ABD0C라는 값은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 왜 없죠? 그렇죠. 이 값은 SHA1이라고 하는 SHA1이라고 하는 해시 알고리즘으로서 요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해시가 이 값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이 이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커밋 오브젝트의 고유한 아이디가 되는 거죠. 그죠? 커밋 오브젝트의 고유한 아이디. 그리고 이 마스터는 이 고유한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예죠. 이 커밋의 고유한 아이디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마스터 값은 계속 바뀌죠, 앞으로. 그죠? 커밋 할 때마다 이 마스터 값은 바뀌어 나갑니다. 자, 체크아웃 이번에 헤드 1 하고 체크아웃의 헤드 1을 왜 하지 우리가? 볼까요? 올드 커밋. 체크아웃 하게 되면은, 아, 그렇죠.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걸 뭐냐니까 카피해서 헤드 1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 브랜치를 열어놓고 보죠. 기는 브랜치 지금 마스터에서 지금 체크아웃에서 이 헤드 1으로 갑니다. 헤드 1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헤드의 마스터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 요거는 닦이고 여기 있는 이 마스터 이 헤드의 값은 그대로인데 여기 쭉 내려와서 보시면 이 헤드 있잖아요. 요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이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git checkout master. 자, 마스터로 올라갔을 때의 값은 이렇게 됐죠. 요 값입니다. 그죠? 요 값인데 우리가 특정 커밋으로 가면서 요 값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checkout head 1.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는 뭐예요? 19BEC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이게 19BEC의 두 번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마스터 값. 이 값은 ABD 0C.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왜 변함이 없죠?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체크아웃을 어디에 했든 간에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이 커밋이란 말이에요, 현재. ABD 0C11. 그죠? 마스터 값이 바뀌는 경우는 이 값이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새로운 커밋을 하나 더 하는 경우입니다.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해되시죠? 자, 마스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또볼 거예요.